근데 아무도 이재명 대장동에 대해서 저게 뭐지? 대선 때 나오는 뭐 그저 그런 서로 공방인가? 이러다가 제가 대장동, 대평동, 대북수급 다 폭로했는데 30건 정도를 증인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 전부 진실이었기 때문에 한 건도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못했어요. 그쪽에서. 왜냐하면 고발하면 더 드러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제가 다 깠을까요? 더 갖고 있을까요? 조금 갖고 있을까요? 많이 갖고 있을까요? 이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